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이틀 전 아침 6시쯤 지나가던 행인이 둔기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는 망치와 톱 등 둔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세상에 흉흉해가지고 뭐 이거 돌아다니지도 몰라요. 사건 접수돼 최근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용의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를 최대한 빠르게 검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21일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부해안경찰서의 40대 남성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연인의 집을 두 번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경은 이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은 지난 18일 이 경위를 검찰에 송치. 망치랑 못 어디 있어요? 저 안쪽에 있어요. 뭐 찾으세요? 톱도 있어요? 톱 이 아래에 있어요. 네, 저 주세요. 바쁘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구매하신 거죠? 네. 아, 예. 망치네.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큰 망치인지 작은 망치인지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서 톱이 이게 그 죄송합니다.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 못이 이게 몇 피스짜리였더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가격이 헷갈려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아, 그러네요. 빨리 좀 해주세요. 예. 다 해서 17,000원입니다. 네, 가다 봤습니다. 아, 이 카드 인식이 안 되네. 이 그 단말기가 고장 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고장이 나서 네, 잠시 시간이 걸려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금은 안 받고 있어서 제가 그 계좌 이체만 받고 있거든요. 그게 고객 정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랑 장난쳐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현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응?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냐고.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요. 뭐예요? 예, 그 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신분증 좀 내시오. 혹시 배우님 아니세요? 예. 맞네. 그 김인성 배우님 맞으시죠?
아, 예, 그런데요? 아, 근데 무슨 신고를 받고 오신 거예요?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둔기를 사용하는 용의자가 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건데 정말 팬입니다. 아, 이분은 그 배우님이세요, 배우님. 네, 명아씨. 아, 그러시구나. 정말 죄송해요. 인상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어쩐지 나직 좀 있더라고요. 혹시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예, 예. 좋아요, 한번 해봐. 그 공구는 어쩌다가 구매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집에 뭐 부서진 게 있어서 좀 고치려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우시겠네요. 그냥 절차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네, 확인되셨고요. 다행이네요. 이거 용의자는 아니시니까 그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악역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이미지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이제? 이거 나 돈 드려야죠. 아, 예, 예. 17,000원인데 그냥 그 만 원만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받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무례했던 거니까 만 원만 주십시오. 일단은 뭐 저희는 마무리 된 거 같으니까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고요. 고생하시고. 예, 예. 파이팅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예, 예. 예. 바로 영상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그 만 원. 아, 예. 혹시 죄송한데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네. 네. 진짜 죄송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가도 되죠? 아,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아,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에 오시면은 그 망치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몇 번을 말을 해. 사람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응? 쉽게 쉽게 가기로 했잖아. 아니, 너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가서 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좀만 참으면 된다고, 금방 끝난다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언제 이렇게 또 거실에 나와가지고 집안을 어지럽게 한 거야, 응? 도망이라도 치려고 했던 거야? 너 일로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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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너 이 천막이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 안에 너는 왜 들어가 있어? 이 집이 장난감이냐? 아빠가 너 편하게 쉬라고 만들어준 집인데 네가 다 부시면 어떡해? 그리고 집 고쳐주려고 공구 사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잘못한 걸 알기는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빠 없는 동안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기분이 좋았어. 아빠 속삭이는 거 보니까 좋아? 이걸 언제 다 고쳐?